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3월에 대선을 하루 앞둔 날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 이렇게 외장 쪽에 한번 비춰봅니다.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이고 나름 멋을 좀 냈네요. 이렇게 바디킷, 듀얼 머플러, 사이드 스텝,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까지 이렇게 외장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늘 설명을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기아 차량 생산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생산이 재개되어서 이렇게 예쁜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본 차량 역시 측면 쪽에서 한번 더 비춰보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하이루프 디자인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얼핏 보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나름 앞쪽 부분이 더 날렵하고 바람 저항 등을 덜 받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 아,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본 차량 어떤 내용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하시죠. 자, 1열 쪽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오픈했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 실내는 이렇게 세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장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세들 브라운 컬러가 넘버원, 그리고 코튼 베이지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세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이제는 30mm 이상의 쿠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트원 고의 컬팅 자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아트원의 자랑이죠. 현재 무시동 상태인데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조석 모니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늘 동일하죠. 베이스로 컬팅 자수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세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살펴봤고 1열, 2열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설명하지 않았던 기아 원 제작자 차량 표식, 그리고 특장, 승용 특장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완성차로 된다는 표식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측면 쪽에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 가면은 바로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세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로석 쭉 2열 쪽 비춰봅니다. 그리고 후속 쪽도 살짝 올려보는데 후속 쪽에는 이렇게 침대 모드가 되어 있네요. 후속 쪽엔 침대 모드가 되어 있는 아트원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본 차량은 둘둘둘 즉 황제 차박 6인승 모드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역시 세들 브라운 순정 컬러로 디럭스 니무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이중 고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자, 하대는 블레이그,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등을 누릴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자주 설명드립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이렇게 깨끗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아트원의 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20A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소리는 지금 현재 볼륨을 꺼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차분히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본.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죠. 현재 앰비언트 조명은 시동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할 수
수가 있고,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요.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투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다라는 것이 투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1열, 2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평탄함 및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까지 살펴봤습니다. 후석 쪽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 설명 이어나가는데요. 상부의 하이루프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아래쪽에는 바디킥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0428-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까지 담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비치지만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캠핑 등은 이렇게 실내 등을 센터 쪽에 놓으면 들어옵니다. 즉 야간에 트렁크 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늘 비교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 그리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래쪽 비춥니다. 아래쪽은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요. 승차 모드에서도 후석의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후석 쪽에는 이렇게 롱레일과 싱킹 공간, 싱킹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싱킹 공간은 또 하나의 수납 공간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각종 전기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싱킹 공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동 침대 시트 출고 전에 당연히 시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레버를 들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또 생깁니다. 이 수납 공간에는 캠핑 장비 또는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도 당연히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아날로그 방식 등판을 뒤로 이렇게 뉘어보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수백 대 출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AS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등판을 이렇게 내렸을 적에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층이십니다. 즉 방석 부분의 뒤쪽은 내려가 있고 앞쪽은 올라가 있죠. 승차 모드에서는 꼭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침대 모드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버튼으로 방석 부분을 등판 부분과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줘야만이 정말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죠. 이 완벽한 수평이 이루게 되는, 즉 방석 부분이 뒤로 등판과 맞닿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났죠.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560 사이즈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트렁크 테일 게이트는 닫힙니다. 지금 현재 2열 시트는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4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고 3열에는 1560 전동 침대 시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서포트 버튼을 올리면은 최대 1750, 1850 사이즈까지도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본 열선은 전기장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기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2명이 지침을 할 수가 있는 모드,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자, 2022년도 새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박 캠핑카를 꿈꾸시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만나면은 아주 즐거운 카니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생산이 다소 부진함에 아트원에 계약 주신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글로벤 리무진,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새봄이 오매 좋은 소식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